한란계 농장에서 사용되는 살충제가 유통 과정이나 사용에 있어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호텔 인터블구 엑스코에 입점한 면세점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제때 못 내 단전이 되는가 하면 물건을 납품해온 업체들은 1년 넘게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9kg으로 50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고 국내 쌀 재고량은 적정치의 4배가 넘습니다. 쌀의 날을 맞아 소비 촉진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개헌안의 지방분권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란계 농장에서 사용되는 살충제가 유통 과정이나 사용에 있어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7곡의 산란계 농장들은 지난해 7곡군에서 제공한 와구 프리 화이트와 자신들이 직접 구매한 택틱이라는 살충제를 함께 썼다고 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살충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비펜트린 성분이 없는 제품입니다. 검역 당국의 결과가 맞다면 이들이 이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들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살충제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했는지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약을 썼을 수도 있다. 그 많은 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인이 사다 쓰는 거는 본인 친구가 의견하니까.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와 백신 등과는 달리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과 사용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니 농장주들이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이 난 살충제 등을 임의대로 사용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좁은 산란장에서 닭을 키워야 하는 농장주들은 진딧물 등을 없앨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충제를 과다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 2회에 걸쳐가지고 여기 성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좀 더 강화하도록 그래 저희 의회에서도 뭐 세부적인 지침을 새로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농장 6곳과 판매처에 있는 살충제 달걀 36만 8천여 개를 회수해 폐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이 대구시 내 도매점 7곳을 통해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에 나서는 한편 14다인 15온누리 표시가 있는 달걀을 구입한 소비자는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의 무려 4배가 넘습니다. 197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쌀 소비를 늘리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바쁜 등교길, 쌀빵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정 별미쌀로 만든 발효쌀빵으로 영주시가 쌀의 날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발효쌀빵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글루텐 등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는 유기농 빵입니다. 또 빵을 먹을 때 느끼는 더부룩함 없이 속이 편해 한 끼 밥으로도 좋습니다. 쌀빵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kg에서 지난해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1.9k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평균 밥 한 공기를 안 먹는다는 얘긴데 넘쳐나는 쌀 재고를 줄이고자 지역마다 막걸리 등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쌀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놓는 등 고심 중입니다. 기능성 쌀도 만들고 또 이 쌀 소비 촉진 등을 통해서 이 쌀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영주시에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벼농사 풍년이 예고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쌀 생산 조정제가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호텔 인터볼과 엑스코에 입점한 면세점이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쪽이 임대료도 제때 호텔에 내지 못해 단전이 되는가 하면 물건을 납품해온 업체들은 판매 대금을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인터블고 엑스코에 입점한 사우 면세점.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지난 2015년 10월 문을 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700여 제곱미터 매장의 매대마다 물건이 텅텅 비었습니다. 물건을 공급했던 점포주들이 물건을 빼낸 겁니다. 면세점 운영업체가 약속과 달리 지난해 5월부터 점포주들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 점포주들이 면세점 운영업체에 보증금으로 지급한 돈은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점포주들은 업체 대표가 피해 수습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면세점이랑 지금 협약해서 다시 수급을 올라갈 거다. 저한테도 그 물건을 또 서울로도 갈 거니까 안심히 좀 기다려봐라, 좀 기다려달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업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낸 보증금은 총 3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장하니까 연락도 없고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깜깜 무소식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을 했죠. 최근엔 면세점의 전기 공급도 한 차례 끊겼습니다. 호텔 측이 면세점 운영업체에서 임대료를 1년 넘게 받지 못해 단전에 나선 겁니다. 호텔 측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70% 이렇게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면세점 운영업체 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점포주들은 피해 규모를 집계해 운영업체와 대표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논의가 탄력을 받은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지방분권 영호남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방분권 확대가 포함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광주 5.18 교육관에서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담기 위한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와 광주 지역의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헌법적 요청이라며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입법, 사법, 사법 이렇게 해서 삼권분립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차원은 좀 다르긴 한데 여기다 지역을 좀 넣어서 이제 사권분립 체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들은 이미 지방분권의 정당성은 충분히 토론과 합의를 거쳤다며 재정 자주권을 포함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떤 균질한 수준의 기본권 권리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은 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키워드고. 특히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핵심 의제로 채택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경주에선 규모가 가장 큰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또 아울렛 매장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 호텔도 건립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화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복합문화시설 GT랜드에 입점한 영화관은 6개 상영관의 773석 규모로 경주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영화 투자 배급으로 출발한 컨텐츠 미디어 그룹 뮤는 시네큐 1호점을 오는 24일 개관하기로 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무료 시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초로 영사기를 레이저 영사기를 도입하여 경주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문단지의 첫 영화관으로 300여 대의 주차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극장 주변에는 메디컬 센터도 준비 중이어서 의료 관광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문단지 힐튼 호텔 옆에는 아울렛 매장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000제곱미터 크기로 지난 1월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시내권 3개 상인단체와 상생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내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시내 쪽으로 다시 들러 쇼핑을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중 여러 상생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호텔 맞은편에는 420실의 분양형 호텔이 곧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호텔이 완공되면 연수원을 포함한 보문단지의 숙박업소는 30개소에 4,700여 실로 늘어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은행 고위 관계자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인물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이 제시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경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오미자로 만든 음료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오미자 음료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시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오미자 산지 동로면에 있는 문경 오미자 밸리 영농조합. 지난 가을 지역에서 생산된 오미자가 자동화된 기계를 거쳐 음료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가공품은 오미자 음료뿐만 아니라 청, 식초 음료, 양념소스, 건 오미자 등 다양합니다.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맛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각국 소비자들의 입에 맞게 가공됐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우리 오장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미자의 효능적인 부분을 잘 어필을 한다면은 다른 그 원료들하고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바이어들한테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문경의 오미자 음료가 미국에 첫 수출됩니다. 미국의 유통업체는 여러 차례 문경을 방문해 생산 과정과 맛을 직접 확인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오미자 음료 연간 110만 달러어치 12억 여원 상당을 수입해 미국의 한 마트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 다섯 가지 맛 속에 섞여 있는 오미자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미자 수출에 물꼬가 트인 만큼 문경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미국 전역에 판매가 됨으로써 문경 오미자의 세계화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여 오미자 재배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문경 오미자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을 계기로 시장 다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지역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착한 일터에 가입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모든 임직원에게서 돈을 걷어 달마다 100만 원씩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방송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푸른 옥상 가꾸기 콘테스트 대상에 수성구의 빌라 안나수이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활용해 옥상 텃밭을 조성하는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우수상에 드 플로르, 우수상에 보광직물, 특별상에는 진명 실버타운과 내고향 노인병원이 요양원이 꼽혔습니다. 10년 전부터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해온 대구시는 지금까지 430여 곳, 8만 4천 제곱미터를 녹색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민단체 협의체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던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 운영위원회가 어젯밤 주민총회를 열어 참석 주민 160명에게 재신임을 받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성주 투쟁위 운영위원회는 내일 있을 모임에서 사의를 밝힌 일부 위원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경북 도의회 황병직 의원이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지역 서점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영양과 청송, 봉화에는 서점이 단 한 곳도 없고 운영 중인 동네 서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고수온 현상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금까지 구룡포와 호미곶 일대를 중심으로 27개 양식장에서 물고기 38만 6천여 마리가 피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종별로는 강도다리가 32만 2천여 마리, 넙치 3만 3천여 마리 등으로 재산 피해는 3억 7,60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포항 앞바다 수온은 지난 7일 28.7도까지 치솟은 이후 지금은 25.5도까지 낮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는 주춤한 상태지만 여전히 고수온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동국 앞 정종섭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구공항 통합 이전 추진 간담회에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전현 정부 모두가 약속한 사업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조속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 시내 주요 공원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 진드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두류공원과 수목원 등 36곳에서 작은 소피 참진드기 750마리를 채집했지만 SFTS 바이러스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하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음란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70억 원의 광고료를 챙긴 31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음란물 홈페이지를 만든 뒤 이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끌려는 퇴폐업소 630여 곳으로부터 홍보물 등을 게시해주는 명목으로 70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장경식 의원이 녹색 건축물 조성시범 사업과 녹색 건축물 인증에 도비를 지원하는 경북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황희주 의원은 지난해 경북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이 3,700여 마리에 이른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성실한 보호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